산마루는 그 사실 제천을 진입할 때 제일 가까운 곳에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알려진 식당인데 이게 그 곤드레 나물이에요. 곤드레 나물. 곤드레 나물을 이게 봄에 초록초록해요. 네, 그 이유가 곤드레 나물을 봄에 채취해서 보통은 날려서 그걸 먹잖아요. 근데 이거는 찐 다음에 금냉동을 하는 거예요. 마이너스 한 30도 이런 데다가 영하 30도에 금냉동을 한 다음에 녹여서 쓰기 때문에 그 초록초록함을 여전히 겨울에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밥이랑 같이 삶는 것이 아니라 볶아서 밥이랑 따로 해서 다시 얹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되게 정성스러워서 이 여기 산마루의 곤드레 밥은 좀 유명해요. 그래서 주말에 너무 줄을 서야 된다고. 여기도 나물 반찬이 되게 신선하고 반찬이 몇 개 정도 되나요? 거의 한 15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름이 이렇게 다 써 있어요. 이제 그러니까 센스 있다. 센스 있죠. 이제 네. 뭐가 뭔지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여기도 제철에 따라서 좀 바뀌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거 진짜 센스 있다. 센스 있죠. 그 이제 제철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몇 개는 틀리게 올려져 있긴 한데 네. 웬만한 거는 이제 맞춰서 네. 그릇에 맞춰서 하는데 저도 되게 센스 있다고 생각했어요. 네. 정말 막 모르잖아요. 약초 뭐가 들어갔는지. 그건 이제 황태무침. 근데 저는 제철 인심이 진짜 좋다고 생각한 게 이런 게 그냥 밑반찬으로 나와요. 맞아요. 그 메인 음식도 있는데 밑반찬도 메인 음식같이 주잖아요, 제천이. 네. 그리고 또 제천이 약채락 브랜드로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볼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. 왜냐면 여행을 갔을 때 뭐 전주 같은 데 가거나 이러면 2박 3일을 갔어. 그러면 비빔밥을 한 끼 먹었어. 그러면 다음부터 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. 네. 근데 약채락이 있는 제천은 뭐 곤드레 밥도 먹을 수 있고 비빔밥도 먹을 수 있고 뭐 떡갈비도 먹을 수 있고 뭐 탕도 먹을 수 있고 되게 질리지 않게 골라서 먹을 수 있잖아요. 그런 점들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또 두 번째 성현이라는 식당이 있는데요. 이 사장님이 되게 쾌활하시고 좋으신데 이거 뭐 갈비예요. 약산 갈비. 엄청 맛있어 보여요. 이제 되게 달콤하고 맛있는데 이 달콤한 것 역시 다 그 약초로 만들어진 달콤함이기 때문에 되게 부드럽고 약초를 넣어서 이제 고기를 재운 거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. 하얀색에 지금 블루베리 올라간 요거 있잖아요. 요거는 그 검은깨를 소스로 한 이게 감자예요. 감자채. 근데 이 감자채가 되게 담백하고 이 검은깨 검은깨 소스랑 진짜 잘 어울리는 거예요. 그리고 별미예요. 그리고 샐러드 진짜 많이 먹었는데 샐러드도 소스가 매번 바뀌어요. 이제 그 날에 그 제철에 맞게. 그래서 되게 맛있고 또 되게 반찬이 푸짐하네. 네, 더덕도 나오고.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치자 소스를 한 더덕 튀김이 있거든요. 그 무슨 약간 탕수육 같은. 탕수육 같은 건데 아이들이 이게 치자나 더덕인지도 모르는 채로 맛있으니까 낚이는 거죠. 먹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홍합꽃이에요. 꽃으로 만든 김치. 그러다 보니까 꽃향 같은 게 미묘하게 나고요. 이 밥이 지금 빨갛잖아요. 이 빨간 게 블루베리 밥이에요. 블루베리 밥이기 때문에 상상도 못 하겠죠. 근데 그 블루베리 향도 나고 건강에도 정말 블루베리가 좋잖아요. 또 올해 3월 달에 그 케이블카가 오픈되거든요. 청풍 근처에. 그때 이제 케이블카 타시고 성현에 가서 뭐 식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가깝죠? 네, 가까워요. 네. 일단 여기는 밥이 좀 특이해요. 바라. 현미. 현미를 무농약, 유기농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. 네. 밥맛이 일단 너무 좋았어요. 반찬도 맛있었지만. 네, 이 씹히는 그 질감이 되게 좋더라고요. 또 건강에도 엄청 좋다고 해가지고. 네. 밥이 좀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. 반찬들도 다 뭐 산에서 캐거나 무농약으로 하셨다고. 여기 사장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GMO라고
아시죠? 그 유전자 변형한 농산물이 아닌 진짜 천연의 재료를 사용해서 네, 요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설탕이나 이런 것들 넣지 않고 진짜 꿀, 뭐 조청 뭐 이런 식으로 건강한 음식들을 많이 이렇게 선보였고요. 계란, 이거 계란이잖아요. 이 계란도 무런지란 그걸 사용하고 있고 되게 약간 전체적으로 유기농으로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맛이 되게 뭐 산뜻하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거? 담백한 느낌이에요.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진짜 건강해지는 맛이었던 그리고 쌈도 정말 전혀 뭐 유기농으로만 키운 곳이기 때문에 쌈도 진짜 다 먹어야 된다고 네. 사장님이 되게 강조하시거든요.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.